자, 오리온과 KGC 이제 15세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계석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성인이라고 해도 믿겠죠? 네, 선수들이 정말 커졌습니다. 네, 신체 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KGC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성인 선수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특히 이제 바로 앞쪽에 있는 이석찬 선수는 정말 키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김채현, 한기서, 차주원, 염지훈, 조민규, 정재민, 전현빈, 김찬석, 정서준, 김광현, 유건, 임상범, 정재우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 공승현, 권민준, 정완조, 김시현, 이석찬, 황시우, 홍석준, 이상엽, 김동환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오리온의 선수들이 상당히 더 많죠? 네, 아무래도 홈경기이다 보니까 더 많이 온 것 같고 사실 농구가 신장으로 하는 운동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는 뭔가 KGC가 이번 경기는 승리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장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또 심장으로도 하죠? 또 명언을 알고 계시네요. 네. 어떤 선수의 명언이죠? 저를 당황하게 만드네요. 네.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이버슨의 명언입니다. 네. 또 그 선수가 신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NBA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중계하기 전에 네. 셋이 이제 신나서 놀고 있었죠. 그렇죠. 저희가 또 나름 크리스마스라고 준비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 그래서 경기 전에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사실 유소년 선수들보다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더 신이 난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선수들에게 이 머리띠를 좀 씌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약간 설렜거든요 어제. 네. 오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잠시 후에 출발을 할 텐데 이번 경기는 15세 이하 경기입니다. 10세 이하 선수들부터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데 네. 이번 경기 특히나 이제 선수들의 피지컬도 그렇고요 스킬 또한 가장 높은 능력을 보여주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KBL 성인 리그를 보면서 나오는 기술들이 이 선수들이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과연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경기만큼은 KGC 선수들 반드시 잡고 가겠다 의지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세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형들이 복수를 해줄 차례입니다. 네. 자, 먼저 KGC 선수들이 화이팅을 굉장히 크게 외치고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자, 우선 이번에도 오리온이 좀 더 높이가 좋습니다. 네. 자, 특히나 지금 이제 저희가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김진서 선수인가요? 김찬서 선수네요. 김찬서 선수. 네. 저희가 반대쪽에 있어서 신장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네. 큽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자, 지금 191cm라고 나왔거든요. 네. 과연 팀워프 어떻게 진행할지. 자, 높은 키를 활용해서 김찬서가 아하 시작하자마자 트래블링. 아쉽네요. 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패턴 플레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외곽으로 연결. 자, 우선 빙글 돌면서 볼을 다시 이어받았고요. 그렇죠. 자, 수비가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하는 과정 안쪽 KGC가 막혔어요. 볼을 가져왔습니다. 스피드 빨라요. 탑으로 연결. 짧게 핸드오프.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두 명 사이 베이스라인 반패스 골밑. 김찬서의 블락. 자,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쪽 연결. 자, 골밑. 자, 외곽으로 뺐습니다. 빠르게 좌중간 연결. 두 명 사이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역시 중학교 선수들의 경기이다 보니까 템포가 상당히 빠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15일에 열렸던 A권역에서도 이 중등부 경기에서 특히나 외곽 슛도 많이 나왔었죠. 네, 선수들이 석점 슛을 많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빠져나오면서 밖으로 빼줍니다. 들어오면서 스탑 점퍼. 두 점 불발. 자, 샤클락이 조금 쫓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KG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두 팀 모두 빠른 템포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워낙 강력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191cm의 김찬서의 리바운드. 네, 경기 초반에 위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하지만 이번에 인사이드 KGC의 수비가 단단하거든요. 네. 지금도 수비를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KGC 선수들이 순식간에 더블팀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 선수들이 공격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짧게 핸드오프 이후에 비집고 들어가면서 플로터 불발됐습니다. 김찬선 리바운드 짧게 연결. 자, 지금 비었어요.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 적득점이 첫 득점. 그리고 김채현에게 나오네요. 네, 주인공 김채현이었습니다. 자, 호흡을 조금 가져가고 있고요. 패스. 좋은 패스예요. 이 기회를 놓칩니다. 마무리가 아쉽네요. 지금 상당히 좋은 패스였거든요. 네, 김채현이죠. 그리고 밖으로 연결했습니다. 탑에서 오픈. 조금 많이 짧았네요. 짧았습니다. 네, 지금 저는 조금 짧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많이 짧은 모습이었죠. 네. 자, 돌아서면서 패스를 풀어가고 있는데 외곽에서 빠르게 던졌습니다. 자, 아쉽게요. 볼. 자, 오늘 경기 첫 득점 장면이었죠.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패스 완벽했는데 네. 너무 공을 골밑에서 받다 보니까 거리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중등부 경기답게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머리띠를 계속 씌워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중학교 선수들은 약간 예민할 수 있고요. 또 외모에 또 관심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쓰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네. 제가 여쭤보고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쓰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 선수들은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본부석에서 이제 심판들과 뭔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지금 경기를 시작한 지 5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선수 명단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심판과 심판과 아직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우선 선수들은 벤치에서 조금 더 대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지금 딱 몸이 올라오는 시점인데 이 상황에서 약간 흐름이 끊기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지만 벤치에서 잘 선수들을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지금 이제 경기 시간에 대한 전광판의 문제였네요. 네. 자,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경기가 재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의도치 않은 휴식 타임은 어느 팀에게 좀 더 유리할까요? 사실 지금 어느 팀이 점수를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은 양 팀에게 모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팀에게 유리하다고 말을 하진 못하겠지만 선수들이 다시 들어올 때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제가 그 부분에 집중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높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오리온이 좀 더 우세에 있기는 하지만 네. 확실히 중등부 경기인 만큼 KGC의 수비가 이번에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어떻게 빠른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KGC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그러한 빠른 플레이를 통해
활로를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승준 해설위원은 오늘 현재 쓰고 있는 이 머리띠. 네. 어디서 구매를 하셨나요? 저는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네. 그럼 상당히 이제 퀄리티가 있는 거죠. 네. 가격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 게 가장 비쌉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제 거는 가격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 높게 패스했는데요. 자, KGC 수비가 끌어냈습니다. 아, 지금도 빠른 공격이에요. 연결됐어요. 레이업 성공. 자, 순식간에 흐름을 가져오는 KGC. 지금은 경기가 멈춘 것이 일단은 KGC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채현의 패스, 김찬서. 점퍼, 불발. 자,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아, 빠르게 올라갔죠. 한 차례 멈춰놓고요. 반패스. 끊겼어요. 네, 끊어냈습니다. 자, 직접 밀고 들어가면서 외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석점이에요. 림 맞고 나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어요. 다시 외곽 오픈 찬스. 김채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나 순식간에 슛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선수들의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도 클린샷.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이네요. 자, 그 주인공은 김동원입니다. 역시 중등부는 석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오리온 직접 들어갑니다. 놓쳤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정서준. 본인이 슛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네. 역시 전반전부터 굉장히 뜨거워지네요. 네, 오늘 대회에서 KGC가 처음으로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김찬서의 블락샷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김채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이제 석점 장면이죠. 네, 정말 깔끔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KGC. 자, 지금 4번의 공승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공승현의 1구. 자, 인앤아웃. 2구째. 2구는 깔끔합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자유투를 차곡차곡 쌓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점수는 6-4, 2점 차고요. 자, 김채현의 손끝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패스 돌리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지금도 파울을 범하긴 했습니다만 KGC의 인사이드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끝까지 네. 따라갔거든요. 정서준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자유투 투샷을 만들어냈고요. 1구 불발됐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제일 맏형들의 경기인 만큼 이 관중석에서 동생 선수들이 정말 크게 응원을 또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 플레이 스타일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많은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이번 경기 끝나고 또 점심시간이거든요. 네. 자, 인바운드 패스. 자, 잘 돌아섰어요. 패스에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순식간에 두 점을 더했던 KGC. 자, 스핀 무브 김채현 외곽 뺐습니다. 차주원 짧게 김채현에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멋진 스틸. 빠르게 KGC. 올라가요. 자, 오른쪽 페이크 동작 이후에 어렵게 올라갔는데요. 블락에 막힙니다. 차주원의 멋진 블락샷. 지금은 양 선수 모두 힘이 좋습니다. 네, 김찬서예요. 김찬서 직접 잡아냈어요. 자, 그리고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 장면 네, 잘 파고들었어요. 자,
자, 그리고 헬드볼이 선언이 됐는데 계속해서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파울을 유도했던 김광현. 자,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자, 오른쪽 외곽에서 정서준. 자, 선수들의 위치를 지금도 끌어냈어요. 단독 찬스. 오픈 기회. 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정완조. 자, 오리온의 이런 턴오버는 상당히 뼈 아픈데요. 그렇죠. KGC가 팀 컬러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비부터 견고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은 계속해서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진짜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김채현 TV 들어가지 않았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젤투 투샷. 지금은 예측을 했어요. 네. 정말 잘 뺏었네요. 정말 저런 걸 공만 딱 쳐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파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젤투를 준비하고 있는 김채현. 자, 양 팀의 전반전 종료까지는 4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중등부 선수들이 경기를 한다면 소녀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년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또 이제 후배들이죠? 그렇죠. 자, 점수는 10대 5, 5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을 본다면 정말 무섭거든요. 하지만, 많이 무서워하셨나요? 하지만 같은 팀 형들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사실 이제 같은 팀 형들이면 정말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멋있고 닮고 싶고, 그죠? 네. 또 같은 운동공간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정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상위 레벨에 있는 상위 연령대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낮은 연령대 선수들이 꿈을 키우겠죠. 또 본보기가 잘 돼줘야 됩니다. 네. 자, 그만큼 후배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또 보고 배우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주심이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팀 파울이 8개째부터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게 되는데. 네. 자유투가 KGC가 5개이다 보니까 자유투를 시도를 하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정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말 리그는 중등부까지 팀 파울 요건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공격 제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외곽 슛이 있다는 것과. 네, 그렇죠. 자, 돌아서면서 외곽으로 뺐습니다. 정서준. 자, 한 차례 멈춰놓고요. 김찬서. 자, 지금은 더블 팀 들어 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KGC는 저런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김찬서 선수가 1대1을 시도하면은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잘 달라붙고 있습니다. 정서준 오른쪽 빼주는 과정에서 패스키를 정확하게 읽어냈던 KGC. 지금 KGC의 수비가 정말 좋아요. 그렇죠. 자, 아쉽게 리바운드는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들어가는 김광현. 하지만 이번에도 뒤쪽에서 수비가 있었고요. 지금도 터치아웃 되긴 했습니다만 공만 잘 건드렸습니다. 네. 선수들이 공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이었어요. 자, 9번의 김시현 선수가 밖으로 쳐냈습니다. 임상범의 패스 잘 돌아섰어요. 자, 바운드 패스 연결됐고요. 높게. 지금 놓쳤어요, 볼을. 자, 순간적으로 이 홍석준 선수가 공의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하면서.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공 어딨어? 약간 이런 표정이었죠. 자, 김채현. 퍼프샷이에요. 미들슛! 버저비터! 어렵게 쏜 슛이었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자, 10대 7 석점 차.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피하면서 던져봤는데요. 자, 엔드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자, 이 김채현 선수가 샤클락에 정말 쫓기면서 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울을 얻어냈던 장면이고요. 자, 1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선수들이 저렇게 벤치에서부터 격려를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2구는 성공시키면서, 사실 저게 격려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자기 핸드오프 골밑 김찬서. 아, 지금도 골밑에 있는 김찬서 선수에게 잘 연결은 됐었는데, 네, 아, 이 공이 마무리가 되지 않네요. 자, 이번 경기의 흐름은 완벽하게 KGC가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정말 수비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안쪽에서 반패스 외곽으로 돌립니다. 비었는데요. 탑에서 석전 불발 김채현의 리바운드, 그리고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 어허! 아, 아, 우선 수비 파울까지 얻어냈는데, 네, 자,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아, 지금 저전빈 선수가 너무 여유를 부렸어요. 네. 아무래도 아무 선수도 없다 보니까, 아, 볼을 약간 놓치는 장면이 있었고, 어, 지금도 13번에 홍석준 선수가 빠르게 또 백코트를 해주면서 수비를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전현민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2구째 2구도 성공. 아, 본인의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를 했습니다. 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남은 시간 3초. 마음이 급했어요. 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KGC와 오리온의 경기, 15세 이하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자, 전반전 11-9, 두 점 차로 KG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를 시작할 때 김찬서 선수의 높이에 약간 놀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KGC가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수비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고, 네, 사실 두 점 차이기 때문에 후반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경기만큼 박빙인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KGC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힘이터라고 나왔거든요. 네. 과연 팀워프 어떻게 진행할지. 백기 연결. 자, 지금 비었어요.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 적득점이 적득점. 그리고 김채현에게 그 나오는 볼. 자, 오늘 경기 첫 득점 장면이었죠. 어,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패스 완벽했는데. 네. 했는데요. 자, KGC 수비가 끌어냈습니다. 아, 지금도 빠른 공격이에요. 연결됐어요. 레이업 성공. 자, 순식간에 흐름을 가져오는 KGC. 순식간에 슛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선수들의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도 클린샷.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이네요. 자, 그 주인공은 김동원입니다. 김동원은 석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오리온 직접 들어갑니다. 놓쳤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정서준. 아, 본인이 자, 인바운드 패스. 자, 잘 돌아섰어요. 대사에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어, 지금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선언 됐습니다. 자, 이 장면. 네, 잘 파고들었어요. 자, 그리고 헬드볼이 선언이 됐는데, 계속해서 오리. 자, 선수들의 위치를. 아, 지금도 끌어냈어요. 단독 찬스. 오픈 기회. 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정완조. 지 않았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젤투 투샷. 자, 정말 박빙인 양팀의 후반전을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제 기록지가 저희에게 왔는데, 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KGC의 정완조 선수가 현재 7득점을 올려주고 있네요. 네, 정완조 선수의 야투율이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자, 지금 이거는 눈에 띄는 기록이에요. 그렇죠. 100%입니다. 자, 2점 슛을 두 개를 시도해서 두 개 모두 들어갔고 외곽 슛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을 하나를 포함해서 100%거든요. 네. 오늘 정한주 선수의 활약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KGC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돌아서면서 외곽 페이크 이후에 하지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비었는데요. 자, 마지막 패스를 자 끊어냈던 KGC. 지금도 상당히 빠르게 백코트를 하면서 수비에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네. 자, KGC 선수들이 이 오리온 선수들의 패스길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패스길뿐만 아니라 뒤에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주면서 네. 선수들이 패스면 패스, 슛이면 슛 정확하게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KGC 황시우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차주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안쪽으로 투입 진현빈 놓칩니다. 자, 리바드 가져왔는데요. 아하. 자, 전현빈 선수가 리바운드를 다시 따내기는 했습니다만 득점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골밑에 워낙 네. 지금은 패스였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의도하고 줬다면 정말 멋있는 플레이였습니다. 환상적이었죠? 네, 그렇죠. 자, 외곽 에어볼 길었네요. 다시 KGC의 공격. 자, 이번에는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파고들면서 반패스 다시 외곽 연결. 자, 들어가면서 스탑 점퍼. 자,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네. 김채연인데 자, 지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시연의 파울. 지금 이 장면이었죠? 의도했습니다. 네. 와, 정말 멋있는 패스. 자, 사실 이런 플레이는 호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오랜 기간 맞춰왔기 때문에 네. 저 위치에 우리 팀 선수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패스를 시도를 한 거거든요. 오, 네. 자, 지금 후반전 역시 KGC 선수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정환주의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자, 한기서가 차주원에게 차주원 올라가는 과정. 자, 또 두 샷. 자, 오리온이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점수 차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수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쉽게 점수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KGC는 끈질기 수비를 통해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샷 1구 성공. 차주원 선수가 이제 착지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와 조금 충돌이 있었죠. 자, 2구째 2구도 성공했습니다. 점수는 이제 두 점 차네요. 자, 공승현 안쪽 투입. 자, 우선 연결은 됐는데 자, 힘과 힘의 대결. 아, 집념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선수들이 저 승부욕이 이제 너무나 잘 느껴지다 보니까 저도 같이 긴장이 되네요.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올 뻔했는데요. 그리고 차주원이 또 한 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영리한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봤었는데 네. 조금 더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해야 선수들이 반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장면이었죠. 네. 보통은 이렇게 맞춰서 아웃시킨 다음에 공격권을 가져오는 건데 그렇죠. 아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사실 이 정강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공이 팍 튀어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더 위쪽을 맞다 보니까 쿠션 역할을 좀 했죠. 네. 이 장면이었죠. 그 선수들이 네. 자,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저희 또 한 번 그냥 저 장면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저 장면만 보더라도 이 경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지를
불사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9-2020 KBL 유소련 주말리그 오늘은 크리스마스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이권혁 팀들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리온과 KGC의 경기. 앞선 경기에서는 이제 오리온 선수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만 이 중등부 경기에서는 KGC가 그 반격을 제대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 경기들에서는 오리온이 큰 점수 차이로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양팀 박빙의 경기를 펼치고 있고 KGC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차주원의 샷도 1구 들어갔고요. 어느 순간 오리온스 선수들이 없어졌어요. 네. 밥 먹으러 간 것 같죠? 네. 자, 지금 양 팀의 점수는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자, 공승현의 패스. 자, 핸드오프 넘겨줬고요. 반 패스. 하지만 오리온이 가져왔습니다. 오리온도 후반 들어서 수비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집중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오리온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염지훈이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KGC가 교체를 진행을 했고요. 네. 자, KGC 이석찬 선수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외곽으로 길게 뺐습니다. 김채연 우중간 석점 불발됐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따냈고요. 저희가 염지훈 선수를 문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때 헤어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그때 염지훈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사실 그게 5개월 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네. 저 스타일 울프컷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울프컷 해보셨나요? 저는 중학생 때 해봤습니다. 네. 지금 또 딱 중학생 선수들이네요. 이게 중학생 때마다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일까요? 몇 년 전에는 네, 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에 중학생이었거든요. 10년이면 유행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다시 유행이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제가 알기로 지금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고등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나이를 그러네요. 속이시네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자, 어느새 그리고 오리온이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차입니다. 자, 멈춰놓고 들어가는 과정 충돌이 있었는데 자,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요. KGC의 공격.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외곽으로 빼줍니다. 핸드오프. 반 패스. 비어있어요. 연결됐고요. 미들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리온이 후반전에 수비를 강화하더니 어느새 역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흐름도 넘어갔죠. 네. 외곽 석점. 립 맞고 나옵니다. 차주원의 리바운드. 차주원 돌아섬에서 두 점. 자, 메이드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시연. 자, 탑에서 황시우 왼쪽 연결 이후에 자, 더블팀이 순식간에 들어왔는데요.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비었어요. 자, 오픈이에요. 던집니다. 림맞고 튀어오른 공을 차주원이 가져왔습니다. 자, 힘겹게 밀고 들어가봤는데 자, 불발됐고요. 지금 네, 김광현 선수가 상당히 리버스 레이업 빠릅니다. 네. 자, 리버스 레이업 득점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김광현 선수가 조금 불편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모든 선수들한테서 이제 부상은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지금도 자, 경기가 확실히 과열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점수차가 별로 나지 않고 양팀 모두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 조금은 승부욕이 과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약 4분. 그리고 점수는 한 점차. 전현빈의 패스. 자 외곽에서 염지훈 직접 염지훈. 들어갑니다. 플로터 불발됐어요. 그리고 파울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차주원의 파울. 네 선수들이 끝까지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 위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크게 화이팅을 서로가 서로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선수들에게 모두에게 힘이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파울이 선언됐고요. 김광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좁은 공간인데요. 자 한번 높게 패스를 해봤는데 자 수비 손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센스 있는 패스 들어갔어요. 오, 완전 없습니다. 다시 리드에 성공하는 KGC. 아 지금은 오리온의 수비가 약간은 방심을 했죠. 네. 아 지금 공간이 많았는데요. 이걸 놓칩니다. 아 흔들면서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짧게 연결. 자 힘겹게 밀고 올라가면서 득점. 홍석준 퍼프차까지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KGC가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네. 자 석점차. 또 뺏겼어요. 아웃넘버 상황. 블랙샷. 하지만 아직 공격 살아있습니다. 자 외곽 살짝 들어와서 미들 점퍼 불발.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대단했죠. 그렇죠. 네. 아 지금은 움직임으로 만든 득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인가요? 네 깔끔했고요. 홍석준 이 정서준 선수의 블락샷이 네 대단했습니다. 저런 걸 파리체 블로킹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약 2분. 두 팀의 점수는 석점 차고요. 중등부 경기가 이제는 외곽 슛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따라가고도 남을 만한 점수 차. 슛 하나면 다시 동점이 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KGC가 오늘 동생들을 대신해서 오리온을 꺾을지 혹은 오리온이 이번 경기까지 이기게 된다면 오늘 KGC를 상대로는 4승 모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GC 선수들 끝까지 이 리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입이 종료가 됐고요. 자 KGC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또 한번 파이팅을 크게 외치고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염지훈의 패스를 끌어냈어요. 아 지금 오리온 선수들의 집중력이 정말 아쉽습니다. 네. 공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뒤를 보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KGC는 어느 정도 시간을 활용하면서 공격을 진행할 거고요. 차주원이죠. 빠르게 올라가요. 차주원. 차주원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지금은 정말 개인 능력으로 만든 득점입니다. 네. 점수 한 점 차. KGC는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공격 시간에 다 활용을 하겠죠. 김시현. 지금. 자, 지금 호흡이 순간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상황이에요, 선수들. 자, 벤도다 이후에! 얹어놓습니다. 석점차. 자 이번 경기 정말 박빙인데요. 그렇죠. 네. 자 우선 차주원 선수가 자 오리온의 공격에서 톡톡히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아 지금은 페인트에 완전히 당했어요. 네. 자 그리고 KGC는 이제 팀파울이 7개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비를 강력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파울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후부터는 자유투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 파울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파울하지 않고 잘 뺏어냈어요. 자 천천히 시간을 보내죠. 김시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샤클락은 다시 한번 14초 재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외곽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펜팅 동작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어요. 아 사실 이렇게 파울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간이 14초로 맞춰지게 되거든요. 네. 아 이 상황은 오리온에게 좋지 않습니다. 자 점수는 아직 자 석점 차기 때문에 네 정말 종료 직전까지 모릅니다. 자 외곽에서 짧게 자 오리온이 굉장히 수비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파울. 네. 아 또 14초가 주어지거든요. 자 오리온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조금 힘든 상황인데 오리온에게 아쉬운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전현빈의 파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저런 파울이 계속 나오는데 아 저럴수록 또 시간이 맞춰지거든요. 어새 오리온도 파울이 6개째. 자 KGC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자 패스 연결시켰고요. 자 외곽에서 최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잘 끌고 있어요. 그리고 탑에서 쐈는데요. 리맞고 나온 공 수비 리바운드 차주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2초 1초 자 던지지 던지긴 했습니다만 네. 부저가 울리고 난 뒤에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부저가 울리면서 오늘 경기 이번 경기에서는 드디어 KGC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GC가 동생들의 복수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투샷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네 그렇죠. 부스가 울리기 부저가 울리기 전에. 반칙이 선언됐다는 장면이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마지막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혼동이 있었네요. 하지만 점수는 석점차. 이 점수만으로는 경기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들어갔고요. 자 지금 0.3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오호. 자 이렇게 결국 종료 부자가 올렸습니다. 차주원 선수가 아 정말 많이 아쉬워하네요. 그러네요. 지금은 일부러 넣지 않고 리바운드 된 공을 잡아서 2점 슛을 시도하려고 그렇죠, 했어요. 예. 근데 이걸 넣어버렸죠.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자 오리온과 KGC의 15세 이하 경기 정말 치열했는데 네. KGC가 드디어 오리온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GC가 중등부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동생들의 복수를 성공한 모습이네요. 네. 자 KGC 오늘 경기 정말 누구보다 힘들었을 텐데 드디어 이 형들의 경기로 동생들에게 복수를 해줬습니다. 자 KGC의 홍석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경기 승리했는데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이겨서 기쁘고 네, 수비를 열심히 해서 이겼던 것 같아요. 네. 자 홍석준 선수 혹시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지금 저도 이제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 자 옆에 트리의 머리띠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 괜찮으시면 혹시 써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딱 써주시고 자 크리스마스의 주말 리그 오늘 또 경기를 뛰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농구를 하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특이해서 좋았고 네. 크리스마스까지 운동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크리스마스에도 무조건 운동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심 시간이잖아요. 나 네. 경기도 이겼겠다. 네. 어떤 걸 드실 건가요? 쌤이 주시는 거 먹어야지. 그럼 저녁에. 저녁에 네 먹고 싶은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어요. 라면 하나 굉장히 소박한 홍석준 선수의 입맛입니다. 홍석준 선수 산타 할아버지 만나셨나요? 아니요. 안 만났어요? 네. 그럼 받고 싶은 선물은 뭐가 있나요? 그냥 운동복 같은 거. 운동복 같은 거. 네. 사실 정말로 받으려면 네. 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전달이 잘 돼야 되니까 네. 카메라 보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네. 카메라 보면서 말해주시죠. 운동복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군가요? 네? 누구에게 말한 건가요 방금? 산타. 알겠습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에게 꼭 운동복 선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KGC의 홍석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KGC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위터라고 네. 나왔거든요. 네. 과연 팀워프 어떻게 진행할지 백기 연결 자 지금 비었어요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 첫 득점이 첫 득점 그리고 김채연에게 나오는 볼